안녕하세요. 파운치파즈 카타마란 한국총판 HBS 요트입니다. 오늘은 파워보트 구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MI 사이즈 모델의 퍼포먼스 및 연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MI 사이즈 모델은 프랑스의 유명한 요트 디자이너인 앤드류 요트 디자인에서 설계되었습니다. 타사와 달리 셀 카타마란 선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MI 사이즈 모델은 파워 카타마란 전용 선체 디자인입니다. 여기 확대된 선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파워보트 선체 특징인 차인스텝과 파도를 칼라처럼 가르는 파랑 광통형 선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인스텝과 부딪힌 바닷물은 선체를 위로 올려주고 선체 옆방향으로 떨어져 파도에 의한 브릿지 하부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파도를 칼라처럼 가로지르는 파랑 관통형 선체는 파도가 있는 해상 운항 시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을 감소시켜 연료 소모량 또한 줄여줍니다. 자, 그럼 세일 카타마란 선형을 사용하는 타사의 배순항형 선체와 파운티파조 MR4S의 파랑 관통형 선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순항형 선체는 파도가 부딪히며 생긴 바닷물이 선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으며 또한 선체 양쪽을 연결하는 브릿지 하부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I-4S와는 달리 차인스텝 부재로 인한 수습의 부상 효과가 적어서 선체가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선체의 좌우 흔들림이 심해서 결국 승선감이 떨어집니다. 이제 모노얼 파워보트와 파랑 관통형 선체를 가진 MI-4S 모터요트의 연료 소모량과 무급 이후 최대 항해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급의 모노얼 파워보트와 비교하여 손속 15노트에서 MI-4S는 연료 소모량이 약40% 정도 적은 시간당 약 43리터입니다. 또한 아주 낮은 연료 소모량으로 무급 이후 최대 항해 거리가 손속 15노트 기준으로 약 774km입니다. 장거리 항해의 최적입니다. 이제 인천 왕산마리나 기준 MI-4S의 코스프 해상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거리 약 468km인 제주 김녕 마리나까지 항해 시 손속 15노트 기준으로 연료비는 약 100만 원입니다. 연료 소모량은 유럽 탱크 용량의 약 60%인 720리터 정도입니다. 단 해상 상태 및 선적 하중에 따라 실제로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항해 도중 중간 급유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크루징 최장거리인 인천 왕산마리나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의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거리 약 688km이며 손속 약 15노트 기준으로 해상 연료비는 약 150만 원입니다. 연료 소모량은 유로탱크 용량의 약88% 정도인 1060리터로 무급유 항해가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해상 상태 및 선적 하중에 따라 실제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운티파주 MI-4S 모델의 퍼포먼스 및 연비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 카타마란 선체가 아닌 파워 카타마란을 고려한 전용 선체 디자인입니다. 뛰어난 연비 및
적은 선체 흔들림으로 편안한 가족 크루징이 가능합니다. 인천 왕산 마리나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무급유 항해가 가능합니다. 넓은 선상 공간 및 편안함으로 낚시 및 레저 용도로 아주 편리합니다. 그라운딩 킬이 적용되는 선체로 해변에 정박이 가능하여 특히 서해안의 차지입니다. 지금까지 파운트파조 MI 사이즈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 및 연비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파운트파조 항공총판 HBS 요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